펭귄이 팔 디자인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약간 뒤로 펼쳐지는 그 펭귄 날개처럼. 맞다. 내가 꿈에서 뭐 했어? 뭐? 뭐 했는데 그래서 야! 야, 그거 알려줘야지. 꿈에서 뭐 했냐고. 아, 너무 귀여워, 크리미. 크리미가 진짜 펭귄 중탑 같아. 제 하루 루틴 중 하나인 해변가 따라서 쭉 한번 걷자. 바위도 치고. 이 반복적인 일이 점점 이러면 안 되지만 귀찮게 느껴지고 있어요. 큰일이야. 동물의 숲이 귀찮다고 느꼈지? 잉? 뭐시여? 나 오늘 한 번도 안 했는데 누구야? 누가 친 거야? 나밖에 없는데 이 섬에? 어이씨 무서워. 이것 봐, 나 동숲 해킹된 거 맞다니까 오늘. 어? 어? 오늘 처음 켰는데요? 아 혹시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에 동숲에서 이거 했는데 혹시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건가? 그런 거였어? 이게 그런 거였어? 1시에도 이 리셋이 되는 거였어? 1시 하는 것도 포함이었어? 동숲에서 시간은, 동숲에서 그, 프로그래밍적 환경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6시인가? 그때 모든 게 초기화된다고 알고 있는데. 1시 하는 걸로 초기화가 안 되네? 일단, 하루에 한 번씩 이 유리병, 오! 주머니 꽉 찼다. 빨리 다 넣고 와야겠네, 또. 뭘 좋을 쓸까? 아내문의 리셋 다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이미 있는 건데. 근처에 두죠. 누군가 가져가게. 뜬뜬뜬뜬. 여긴 왜또안 쳤어? 그리고? 아, 이상하네. 내가 뭔가 착오가 있나? 어? 이거 완전 미스테리다. 완전 미스테리야. 품위 변기, 용기 변기. 그리고 방금 그 좌변기라고 하나요? 쭈구려 싸는 거? 그걸 얻었어요. 그 변기 이름은 예의로 할 거예요. 예의 변기. 그리고 봐, 대충 꾸민 거 봐. 대충 꾸민 거 봐. 대충 꾸민 게 아니지. 안 꾸민 거지. 그리고 사하라한테 대박 얻었죠? 오버테크놀로지 바닥. 오버테크놀로지 벽은 있거든요. 오버테크놀로지 바닥은 처음 봤네. 대박. 무슨 노래야 이거? 시시한 명한 기부할 거고 이거는 다 가지고 있읍시다. 믹서 일단 넣어. 지금 말고. 지금은 이제 집도 안 꾸몄는데 뭘해 내가. 집도 안 꾸몄는데. 화변기 이따 만들죠. 명화는 기부.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다 치울 거 충분해. 뇨? 아유, 씨, 그, 타란툴라인 줄 알았어. 타란툴라면 도망가지 않지. 날 공격하겠지. 그러면 좀 반복되는 것도 지겨우니까, 펭귄이 봤어. 소울. 이 그림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펭귄. 에이. 펭귄이 팔 디자인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약간 뒤로 펼쳐지는 그 펭귄 날개처럼. 맞다. 내가 꿈에서 뭐 했어? 뭐? 뭐 했는데 그래서. 야! 야, 그거 알려줘야지. 꿈에서 뭐 했냐고. 아, 너무 귀여워, 크리미. 크리미가 진짜 펭귄 중탑 같아.
아, 이뻐. 너무 이뻐. 어? 이게 문제인가? 아이고, 손님이 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너무 이상한가? 여기 집 누구더라? 맨날 까먹네. 아, 메이. 메이의 저 조개 가구 좀 갖고 싶은데. 레시피를 절대 안 줘, 이놈은. 안녕. 아, 너무 이뻐. 아, 귀여워. 있죠? 오늘 오신 분이 있어. 가게 잠깐 보라고 했어. 아, 이뻐. 진짜 이뻐. 메이도 인기 이렇게 없을 캐릭터가 아닌데. 인사도 안 해주네? 인기 없을 만하다, 야. 인사를 안 해줘? 너무하는구만. 아, 펭귄 진짜 너무 귀여워. 아, 난 펭귄 너무 좋아요. 펭귄을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 돈으로라도? 쭈니, 뭐하고 있어? 와, 집 진짜 모던하고 이쁘다. 커피에 주전자. 다 켜. 안녕? 뭐해? 아, 왓군. 크게 시계. 크크크크 이랬어 쟤 방금. 이제 마일리지는 별로 안 들어온다. 마일리지는 할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이러면 안 되는데. 증갈. 증갈도 타란툴라 같은 거겠죠? 비싸고 위험한 거. 아, 집 이쁜 거 봐. 여기 뭐야, 이거? 냉장고를 왜 눕혀놓은 거야? 이건 뭐지? 김치 냉장고니? 이거. 아, 냉장고였어? 이렇게 냉장고였어? 근데 얘한테도 옷 메이드 옷 하나 선물해줘야겠다. 안녕. 볼 너무 귀엽다. 동물공학적 설계. 동물공학적 설계. 와, 근데 집 진짜 이쁘다. 저는 동습하면 제일 고민인 게내 집을 너무 꾸며. 이쁜 걸로 집을 가득 채우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야. 더 잡동사니가 되는 거야. 참, 이것도 인생의 중요한 철칙 중 하나 같아요. 이쁜 것도 적당히 있어야 이쁜 거지. 이쁜 걸막 진열해 놓으면 흔하고 안 어울리는 게 돼. 전 이걸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외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사람이 너무 이뻐졌어요, 지금은. 모두가 너무 이쁘고 모두가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안 이쁘고 안 잘생긴 게 오히려 더 희소 가치는 있다는 거지. 절대적인 미의 관점은 아닐지 몰라도 상대적인 희소 관점이 생겨. 그래서 저는 이젠 눈도 이상해졌어. 너무 이쁜 거 보잖아요. 막뭐 인스타 여신 뭐 광고에 나오는 맨날 그턱 뾰족하고 눈 밑에 살 애교살 넣고 막 되게 긴 웨이브 머리 한 여자 보면 평범하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 옛날엔 그게 제일 이쁜 거였다면.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덜 예쁘고 순수한 게더 이뻐 보여. 그러니까 좀 화장 안한 여자 얼굴이 너무 이뻐 보여, 요즘은. 그러니까 다 너무 얼굴도 그냥 완전 하얗고 화장에 막 잔뜩 칠해져 있으니까 화장 안한 여자 얼굴을 보면 희귀함에서 그 이쁨이 보여. 난 차라리 그게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 화장 안한 얼굴이 진짜 예뻐. 모두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서 미의 관점이 그 인류애가 지나면서 굉장히 변하고 있어. 진화 아닌 퇴화 가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탈외모적 세상을 구현하고 싶지만, 저도 남자인 이상 어디 그게 쉽나요, 사실은? 결국은 나도 이쁜 걸 원할 거야. 결국 나도 막 되게 안 이쁜 사람이 막말 걸면 막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그럴 거야. 이쁜 사람이 반대 말 걸면 막 되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럴 텐데. 결국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거죠. 말만 이렇게 하고. 램수면.
램수맨의 반대가 논램이야? 그러니까 NON에서 논? 난 이거 어떻게 배웠지? 난 이거 이렇게 배웠는데? 래피드 아이 슬립? 그러니까 자면서 눈 움직이는 거? 램수면 논램은 처음 듣네? 비치타올 이게 판정이 침대인가 보다 비치타올이 아니 시청자분이야 봐봐 얘 집도 봐요 가구 한 7개 있는데 진짜 딱 필요한 게 이쁘잖아요 반대로 나는 자꾸 이쁜 걸 다 그냥 심어 놓으니까 오히려 안 이뻐져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내 집을 이제 어떻게 꾸밀지 뽀야미 우리 뽀야미 집 안 갈 수 없지 오늘은 집에 있는 친구들이 많네 날씨가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가 있나? 뽀야미 저 안 돼 어떻게 안 돼? 안 돼 어떻게 안 돼? 얼떨결에 개그가 됐는데 뽀야미 내가 너한테 그 안 돼 준 기억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이거 검은 닌텐도 아니야? 전 진짜로 오늘 내 도끼가 도끼를 써서 깬 기억도 없고 옛날에 뽀얀에 단대를 준 기억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동습 키니까 도끼가 하나 없어져 있고 뽀얀이가 며칠 전부터 안대를 쓰고 있어요 난 준 적이 없는데 아닌가? 이상하네 근데 더 귀엽긴 해 일리단 뽀리단 너무 귀엽긴 해 근데 이상하네 내가 언제 줬지? 유튜브 돌려봐야 되나? 자 펭귄이 아 펭귄 너무 이뻐 야옹이도 오늘 집에 다 집에 있네 신기하다 야옹아 내 아이돌 내 사랑의 아이콘 진짜 이쁘다 이 캐릭터 이름이 부캐잖아요 아 부캐가 되게 전통이 깊어요 동물의 숲 영화에서도 나왔고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도 나왔어요 으앙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뭐해? 체리 스피커 야 이야 딱 필요한 거다 야 진짜 필요한 거 줬어 궁금해 아 진짜 어쩌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고양이라는 생명체를 어떤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을까? 아, 잘 보셨어요? 보셨다니 다행이다. 필요한 거 챙겨가세요. 진짜 세상 완벽한 생명체. 아사신 아바타님, 안녕하세요. 참, 어쩌면 고양이라는 생명체는 이렇게 완벽하고 귀엽게 만들었을까? 완벽하게 귀엽고, 도도하고, 시크해. 진짜 난 신이 있으면 고양이의 찬양은 끊지 않을 거예요. 왜 규칙 찾으세요? 없는데? 그거 안 만들었는데? 아 옛날에 만들었을걸요? 근데 너무 바보 같아서 지웠어요. 만들어야 되나? 규칙 1. 규칙 찾지 말기. 이런 식으로? 뭐야 뭐 놓고 가셨어? 낚싯대 왜 놓고 가셨어요? 낚싯대 왜 놓고 가셨죠? 뭐야 추파를 던지는 겁니까? 왜 낚싯대가 여기 있지? 과일나무 심기 있으니까 퀘스트 일일 퀘스트 하나 하죠 아! 지금 봤어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깝네요. 낚싯대 하나 잃어버리고 가신 건데.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있나 했어, 여기에. 어! 낚싯대 하나가 저 입구에 왜 있나 했어. 괜찮아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쇼핑 잘하고 가셨다니 그걸로 좀 됐습니다. 뇨뇨뇨. 그렇네요. 삽이 터졌어요. 이거 안 이뻐 아 여기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 물레 뭐야 이거 나 진짜 이해 안돼 여기 물레가 왜 있는 거냐고
뭐 어필이야? 무슨 은연중에 그들만 아는 암구호 같은 건가? 너 집 앞에 물레를 놨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이런 건가? 이유는 알지 않도록 할래요. 아, 다 사가셨구나 저거. 다 두 개는 내가 샀고. 좋은 쇼파 가져가셨길 바래요. 어, 아웃도어 삽 이거 안 예쁜데. 안 예쁜 삽이야. 뭐 핑크 우산. 아니 나 왜 핑크? 나란 놈 뭐지? 왜 핑크색을 보고 본능적으로 이뻐했지? 어? 아 벌레구나. 아 맞아. 아 이것도 간 김에 팔걸. 아 자꾸 꼬여. 동선 낭비가 자꾸 돼. 체리 10개 철광석. 야 당장 따가. 여기 체리 다 있어. 어 혹시 배 스피커도 내 친구가 주려고 했는데 이 마을에 배 나무가 부족해서 배에 다 가구를 안 주나? 그럴 리는 없겠지? 어차피 있으면 다 주겠지? 제 동물에서 통장에 돈이 엄청 많아진 이래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가다를 안 했어요. 나태해졌어. 사실 아바타님 동숲 사셔요. 닌텐도 있나요? 동숲은 있어야 돼. 꼭 어? 20개야? 근데 나무 4개 흔들었는데? 4, 3, 10이잖아. 왜 28개야? 아 18개야? 아 6개 흔들었구나. 출코포의 지능엔 결함이 있어요. 큰 결함이죠. 아 동숲이 시골로 갔어요? 왜요? 안타깝다. 빨리 가져오세요. 동숲이잖아요. 동숲은 목숨 걸고도 지켜야 되는 게 동숲인데 어디 그게 시골로 갔습니까? 빨리 가져오십시오. 아무튼 누군가에게 드렸다 말씀이시죠? 동숲은 아 본인이 닌텐도 가져가셨어야죠. 저는 어딜 가도 닌텐도 챙겨가는데 학교 갈 때 빼고 일할 때 빼고. 왜요? 아무튼 왜 시골을 가셨대요? 그게 좋긴 하지. 코로나를 피해갈 정도로? 뭐 위험하긴 합니다만. 아 뭔가 사연이 있나 보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뭐. 여기 믹서기 있는 거 봐. 이거 믹스 기계. 그리고 여기 청소기 있는 거 봐. 나 진짜 센스 없어. 잠깐만. 아 됐다. 응? 어 광원 효과 봐요 여기. 저기 드럼 빛 효과가 달라. 대박. 저는 닌텐도를 그 고향집 갈 때는 꼭 들고 당겨요. 왜냐면 고향집 가면 할 게 없으니까. 자취하다가 집 가면 너무 심심해. 너무 할 게 없어 부모님이랑 있는데. 그래서 자꾸 닌텐도 없으면 위험해요 전. 여기는 제 헤드헌팅 전시관이에요. 머리를 다 모아놨어. 머리 이 머리가 제일 흔하네. 흔한 머리네. 무슨 머리일까? 그리고 이 완전 높은 거 있어요. 이거 픽 이거 뭐야? 완전 짱짱 큰 사우루스. 저거는 다 모아서 저기 놔야겠다. 너무 이뻐. 어차피 슬슬 이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브라키오? 공룡 잘 몰라요. 한번 볼까? 대박 어떻게 알았어요? 공룡 전문가시구만. 이럴 수가. 공룡 전문가셨구나. 남자아이 있으면 공룡에 되게 빠삭해진다던데. 꼭 남자아기들은 그 공룡 되게 좋아해서 아빠들이 공룡 일절기를 공부하게 된대요. 아들이 좋아하는. 아 그냥 책에서 보신 거예요?
맞아, 저렇게 큰 공룡 나도 옛날에 기억해요. 엄청 큰데 초식만 해. 그걸로 유명한 공룡이 있다고 들었는데 까먹고 살았네요 요즘 또. 화사씨 안녕. 야, 진짜, 야, 너 진심이니? 정장과 하이테크 슈즈가 어울릴 거라는 말이야? 너 센스에 뭔가. 뭔가 문제가 있다. 뭐, 그렇네. 컨버스 같고. 그냥 슬리퍼가 더 좋아. 그쵸. 어렸을 때 공룡 좋아했죠. 저도 아기 때 사진 엄마 아빠랑 보면 꼭 공룡 장난감 갖고 있어. 공룡 변신 장난감 그런 거랑. 남자아이들은 은근히 본능적으로 공룡을 좋아해. 센스 고자요? 아, 센스 고자. 그러니까 정장 자켓에 오버 테크놀로지 슈즈를 줬어. 무슨 센스야 저게. 어? 아이고, 이거 남기고 가셨네. 감사합니다. 쇼핑 명소 동숲계의 홍대, 옷 쇼핑의 메카, 초코보의 민트보도. 생각해보면 나도 이름 참 대충 졌다. 민트보도가 뭐야, 민트보도. 실미도. 실미도에 사시는 분이 왔다 가셨어요. 애기 때 실미도 보고 되게 무서웠는데. 초딩 때 엄마 아빠가 나 실미도 보러 영화관 갔어. 그래서 그때 잘못된 인식을 받았어요. 아, 군대는 저런 곳이구나. 그땐 그런 생각을 했죠. 어? 체리 가고 있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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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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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복숭아 복 복숭아 3개나 있어. 아, 상큼해. 그리고 배배 배랑 코코넛이네. 과일 바구니. 어, 이거 이뻐. 하나 놔야지. 벌통. 나 이렇게 이쁜 게 있었어.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 아따, 많다. 야, 나 필요한 건 다 갖고 있어. 체리 스피커는 내가 왜 있지? 아니, 왜 만들지? 여기 하나 놓을까? 심심하셔요? 어쩌겠어요. 참 심심한 게 문제야. 어디 빨리 재밌는 걸 찾으십시오. 어, 여기 못 올리네. 빨리 어디선가 재미를 좀 찾으세요. 아, 닌텐도 없이 어디 1박 2일 있어라 하면 안 돼. 못 있어. 전 제주도 혼자 여행 갔다 왔는데도 닌스를 꼭 갖고 갔어요. 이현아 좀 들을까? 아, 폭포가 옆에서 있어. 자꾸 소리가 나. 폭포 소리 좀 하향해야 될 것 같아, 패치로. 폭포 소리가 너무 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녕? 닌텐도 없이 한 달을 친척집? 아니, 친척집인 것도 둘째치고 왜 한 달이나 계세요? 너무 길다.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비 들어가서 소리가 이래? 아니구나. 어떻게 한 달을 친척집에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난 진짜 힘들어. 내 집 아니면 진짜 힘들고. 그래서 친구 집에서도 절대 안 자요. 내 집, 무조건 내 집이어야 돼. 힘든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 다 하자. 화석 기 감점자 하고, 그리고 새로운 토일렛 개관식 하나 하죠. 응? 누구야? 바바라 들어갔네. 바베라. 바바라. 마! 바바라! 마! 꼭 라자로 끝나면 이 마가 자꾸 붙게 돼. 마! 부산 사투리. 뇨. 뇨. 뇨, 뇨.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일부 좀 갖고 싶어. 진열하게.
유르스틴 걸쳐 돈 없이 못하고 거의 그거네요 지금. 약간 그 절에서 한달 살기 하고 계신 거네요 거의. 게임도 맛안 되고 닌스도 없으시고 고생이시네요. 절에서 한달 살기. 씩씩한 명화. 설마? 설마? 또 가짜야 또. 야, 두 개나 기부했는데 둘다 가짜야. 와, 이건 빼박 진품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어? 아, 여우기색, 여우색, 여우쉐끼. 자꾸 가짜를 사네, 이거. 그냥 뽀록으로 맞길 바랬는데. 여우가게 하나 더 사야겠다. 여우새끼 갔어요. 여우새끼 이거 팔고 갔어, 이 새끼, 여우새끼. 여우 같은 새끼. 이거 팔고 갔어. 뽀야미, 모자 너무 이뻐. 요즘 고민? 딱히 없어. 버페를 틀어놓고 요리를 하다 보면 취향 참 확고하네. 이거 그게 있대요. 그 검색해볼 수 있대요. 진품, 가품 다 클리어된 내 인터넷에서 자료 찾을 수 있대. 이뻐. 에이, 너무 이뻐. 저 닌텐도에서 제일 신기한 게, 현실에서 첫눈이 올때 닌텐도에서도 첫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닌텐도 DS 시절, 3DS 시절에도 꼭 첫눈이 올땐 닌텐도 동숲에서도 첫눈이 오더라고. 그게 어떻게 연동이 되나, 현실이랑? 그럴 리가 없는데. 우연이겠죠? 아, 뽀야미 괴담이요? 아, 그거? 햄스터인데 집에 햄스터 있는 거? 집에 햄스터 절장? 그거 나도 무서워. 게다가 뽀야미 집에 있는 노래도 좀 무서워. 그거 좀 섬뜩했어. 약간 검은 닌텐도, 의도적인 검은 닌텐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육중해. 스미를로돈. 요? 진짜 뭔, 야, 이거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스밀로돈 디플로도쿠스. 허리 우람한 거 봐. 이걸 여기다가 합칠 수 없나? 안 되겠다. 높이부터가 달라가지고 안 되네. 필요 없어. 일단 모아두자. 아니야, 아니야, 스밀로돈 필요 없어. 그리고 괴담이 지금 동숲이 감옥 같은 거? 허허.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뽀야미 집에 햄스터 철장이 있고 동숲도 지금 갇혀 있는 거일 것이다. 어쩜 그런 꿈보다 해몽이라고 아닐까 싶어요. 뇨뇨뇨뇨뇨. 점수는 챙겨. 흙을 왜 버리는 거야? 굳이 갖고 있으면 다쓸 텐데. 어? 야, 뭐야? 나왜 초기화 됐어? 내가 하루 동안 안켠 적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안 켰나 보다. 안 켰다는데 뭐. 혹시 검은 닌텐도 이것도? 바오밤 나무인가? 비오톱이구나. 그 꿀팁 있어요. 삼바. 여기서 오늘의 상품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시즌제 상품이 있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머니날 머그컵 이런 걸좀 모으자. 그럼 더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일단 그거 하나 좀 봤죠. 추천 찾아서 쌍쇼스 쓰신 거예요? 오타시죠? 오타. 아, 무료 스팀 게임 그게 꼭 있더라고요. 진짜 심심하실 거예요. 어머니 날 감사 머그컵.
이런 특전 상품이 있다는 게 좀 이쁘다. 3DS 시절에도 이거 있었다고 하는데 난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봤는지. 근데 변기 하나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지? 이 근처에 짓긴 해야 되는데. 용기의 변기, 품위의 변기. 저 구석이다. 야, 완벽하다. 완벽한 공간을 찾았어. 아, 아니 아니. 용기, 품위, 예의라고 해야겠다. 여기는 공간도 넓은데 내가 활용을 안 했어. 뇨. 용기. 아, 이거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용기의 변기. 품위의 변기. 아, 이걸 연달아 놓을까? 용기. 품위. 이걸 옆에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한눈에 보도록 놓자. 용기, 품위. 그래, 저 뭐야 저거, 저 위에 저거. 이거 그거잖아. 프라이빗 비치 가면 맨날 그 바닷가에 있는 거. 용기, 품위. 아, 아깝다. 품위 위치 좋은데. 이왕이면 한 번에 보이는 곳을 좀 놓고 싶다. 뇨? 아니, 무너뜨리지 말고 다시 세워. 세워줘. 그리고 여기에 용기 품위를 엿다 놓자, 사실. 뇨? 야, 너무 들어갔다, 야. 이 정도는 아니고. 여기에, 여기에 품위. 품위 가질러 가자, 품위. 우리의 품위 변기. 아, 아까워. 여기 위치 괜찮은데. 한 번에 보이고 싶어가지고. 일단 옮깁시다. 용기. 여기에 품위. 그리고 여기에 예의. 예의. 요? 그러면 일단은 폭포를 만드는 게 룰이니까 폭포 만들어. 요. 요. 한 칸짜리야. 아. 아,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적어. 너무 적어. 한 칸 더 늘려. 아니지. 그럴 거면 다 앞으로 좀 일 땡길까? 내 집 마당 넓히고?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굳이 아래 넓을 필요 없잖아. 나중에 성공사할 때 상점들 위치요? 상점에 5만원 주면 상점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루가 걸리죠. 상점 위치 바꾸고 싶으시면 5만원 내고 상점 위치를 바꾸게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랑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하죠. 뇨. 됐어. 마당도 넓히고 일석이조. 용기. 여기에 품위. 아. 아, 한눈에 안 보여. 결국 한눈에 안 보여. 야, 어쩔 수 없다. 야, 품위는 다시 일로 가. 품위는 다시 여기로 있어. 여기 있어. 네, 지형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서 뭐 가게 위치 정하시거나 그런 편이 편할 거예요. 뇨뇨뇨. 지형 먼저 만드세요. 아이고, 키를 아직도 헷갈려. 초코보는 키가 아직도 헷갈려. 동숲 짬이 얼만데. 됐어. 품위 다시 그대로 두고 용기 두고 여기에 교양. 아니, 용기, 품위, 교양. 교양. 여기는 폭포가 일자, 여긴 기역자. 그럼 여긴 디귿자로 해야지? 특색을 맞추기 위해서. 초코포도의 트레이드마크는 예술적인 변기예요. 예술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한 칸은 깎자. 오케이. 딱 맞아, 딱 맞아. 일단 폭포부터 만들고. 초코포에 엄청난 예술성이 발휘되고 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술성이죠. 뉴. 꽁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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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쭈. 여긴 목해지. 이건 목해. 그럼 이제로 놔야겠. 아니 한 칸 널려, 널려, 늘려. 한 칸 늘리자. 이왕이면 대충 만들게. 교양은 용기와 품위보다 뒤에 있어서 찾기 힘들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일리 있죠? 여기야. 품위는, 아 이따 다 만들고 설명하자. 저의 예술, 저의 행위예술. 이런 건 뭐라 하지? 조형예술이라 하나? 설치예술. 초코보에, 초코보만 이해할 수 있는 설치예술. 잠깐만 이거 가운데 정렬을 안 될 것 같은데? 옆으로 이거 가운데 안 돼. 어! 됐다! 됐다! 용기, 품위, 그리고 갇혀있는 예의. 하지만 그건 용기와 이어져 있어. 그래서 어 섬에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러고 싶진 않아. 끊어! 사실 용기와 품위는 끊어져 있어. 아니, 교양은. 뇨? 그래서 마음대로 접근할 순 없어. 용기, 품위, 교양. 후딱 만듭시다. 교양. 교양 과목의 교양이 그 인간의 품위 없어, 교양 없어 이거랑 같은 교양인가요? 같은 말인가? 뇨. 교양은, 제가 생각하는 색깔은 교양은 회색이에요. 무엇보다 중립적인 성격의 회색이야. 언니요. 제가 뭘 하려 했지? 용기, 품위, 아 교양. 교양은 사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딱딱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한 단어예요. 저는 왠지 모르게 옛날부터 예의 교육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 집에서 그렇게 배웠나? 그래서 예의, 교양, 막 옛날 귀족들이 하듯이, 옛날 영국 귀족들이 막 무례한 사람, 되게 무식한 사람은 그냥 아예 자체를 무시하듯이 전 되게 교양 없음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요. 교양에 대한 그런 관념? 그게 좀 심했어. 진짜 예의 없는 애들은 진짜 무시하고 그랬어. 싸가지 없이. 지금 말하기 좀 중2병 같지만 좀 그만큼 그 예의를 되게 중시했어요. 근데 어느 대학교에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교양 찾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이 대학교 때 들었어요. 대학교는 진짜 그 자체였어. 예의, 교양 없는 야생의 그 자체였어. 내 경험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좀 안 좋아해요. 교양. 양. 됐다! 이쁘다, 이쁘다. 저 특유의 동그라미, 저 찢어진 거. 용기도 이 색으로 했네, 근데? 교양의 특색이 없어졌는데? 잉? 그리고 잘 안 보여. 맞아. 그게 맞아. 교양은 잘 안 보여. 원래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교양을 찾긴 어려워. 하지만 아는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그게 교양입니다. 아셨어요? 아셨냐고요. 교양이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찾기 힘들어. 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알아. 그것이 아 너무 안 보이는데. 아, 더 굵게 할 걸. 아, 바꾸면 되지. 여기서 바꾸면 저것도 따라 바뀌어요. 교양 좀 굵게 바꿔. 뇨뇨. 뇨뇨뇨뇨. 뇨뇨뇨뇨. 뇨.
그래, 이 정도는 두꺼워야지. 아주 마음에 든다. 아, 귀여워. 그리고 귀엽게 두꺼워져. 완벽해. 귀여워. 이러면 그 심어놓은 것도 바꾸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귀여워. 양. 양은 이응이 좀 걸리네. 이 동그라미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 요? 오. 아니야. 와, 편안한 거 봐. 딱 맞아, 딱 맞아. 맞는 거 맞죠? 여기도. 아, 저 빈칸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두껍게 하려면 아따 최고. 완전 맞아. 완전 딱 맞아. 교양. 어? 이거야. 아, 이쁘다. 교양. 됐다. 교양. 두꺼워졌죠? 이 철학을 알겠어요? 품위, 용기, 교양, 이것의 의미를 알겠냐고요? 전 몰라요. 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됐어. 그것이 용기와 품위와 교양입니다. 아무튼 있어. 근데 뭔진 잘 몰라. 아무튼 있어. 그런 게 용기, 품위, 교양입니다.